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연준군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입니다. 그리고 규규 범규. 네, 안녕하세요.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범규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때요? 두 분 이제 놀토 함께 해주셨는데 놀토 분위기 어때요? 와보시니까 좀 프리하고 네 프리하고 경상도네요. 경상도 고향이 어딥니까? 외국입니다. 아니 목소리가 굉장히 정감 있고 좋네요. 아우 감사합니다. 고향이 어디예요? 고향이요? 예. 안 들어도 알 것 같지 않아? 대구 북구입니다. 대구. 대구요? 네. 대구 후배네. 근데 나 떠난 지 16년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어. 뭘 떠나요? 고향은 계속 같이 있는 거지. 거기 산 게 15년이고 서울이 16년이에요. 전 어디 사람이에요? 대구 사람이에요. 좋은 사람. 좋은 사람. 좋은 사람이야. 좋은 사람이야. 자, 오늘 피오 씨가 조금 귀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왜? 우리 연준 씨가 피오 씨 완전 발악이라고. 진짜? 인터뷰 진짜? 내내 피오 오로지 네. 피오. 어느 정도로 피오바라기에요? 사랑. 어떤 모습이? 이유가 뭐야, 이유가? 아, 이게 사실 피오 선배님도 그렇고 제가 블락키 선배님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는데 아~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춤을 시작했는데 네. 그때 처음 췄던 춤이 난리나. 아, 진짜요. 네. 감사합니다. 본인은 피오 역할? 아니요, 저는 비범 선배님. 아, 그렇지. 잘 춤을 잘 췄나 보네. 비범 형이 춤 담당 멤버여가지고 아마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연준 씨가 피오 바라기라면 우리 범규 씨는 각 그룹마다 꼭 한 명씩 있다는 키재질 멤버라고 역시. 얘기를 들었습니다. 범규 씨 오늘 놀토 출연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이 로망을 실현하게 되는 거다. 나의 로망이 있었다. 뭔가요?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끼가 많아가지고 항상 학교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너는 꼭 예능 해야 된다. 아 예능 쪽이었구나. 네, 그래서 예전부터 아 이런 인기 있는 예능 나와가지고 나도 열심히 까불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, 그래서 이 놀토를 한번 쭉 돌아봤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키 선배님이 좀 그런 역할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어야겠다. 그럼 야 붙을 줄 알아. 확실한 라인을 탄다. 확실한 라인. 라인 탈 줄 알아. 야망보소 야망보소. 공유라는 생이거든요. 네네.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해줘야 돼요. 저 91년이니까 01년생한테 아주 좋은 정보들을 많이 물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다 같이 함께 놀고 이런 걸 꿈꿨대요. 그래서 그런지 아까 나오는데도 문세윤 씨 보고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계속 앞에서 그치 악수하면서 나 그렇게 악수를 보라는 게 처음 봤어요. 뭐 하려고 했던 거야? 뭐 하려고 했던 거야?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었어요. 뭐라도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쓱 들어왔었어요. 그러니까 나 깜짝 당황해가지고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부부하게 알아보자고. 아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뭐야?